본인 사주 자체가 실격에서 만약에 옛날로 태어난다면 무역 사신이다. 근데 예. 그것도 일반에서 뭐 일반 옛날에는 상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상인이어서 무역 사신이 아니라 원래 국가적 사교 외교라고 하죠. 예? 제가 꿈이 외교관이었는데 중간에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점사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엉뚱하게 나올 것 같아요라고 시작을 했어요. 네. 본인 사주는 맞습니다, 그게. 네. 사신 사주인데 외교관, 외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네네. 맞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그 밥을 먹지 못했지. 대신 네네.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신랑이 외국 사람, 네네. 그죠? 그래서 본인 때 외국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네네. 남편은 공무원. 네네. 무슨 공무원이야? 아, 저기 공무원이에요. 예, 아, 있어요. 예. 역시 내 밥을 신랑이 대신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되지만, 네. 예, 본인도 똑같은 레벨입니다. 네네. 비슷한 고기란 말이야. 네네. 예, 그물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본인은 어느 정도는 성취감이 쉽게 돼. 네네. 그쵸? 네네. 최근에 뭐 했었어요? 최근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다 되고, 제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뭐, 나라에서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안 잡혀요, 이게. 뭐가? 외국으로 잡히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아, 저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아, 예, 여기 아무것도 그럼 뭐 없으니까. 수급자야? 예? 아니, 수급? 수급자는 그건 뭐야?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갔으니까 뭐,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준다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데 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냥 쉬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였어요? 거기서 도시락. 장사 네네. 잘 됐고, 네. 뭐래도 껌이다. 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재주가 많으나, 네네. 본인은 무대가 넓다. 네. 재주가 많은데 무대가 없으면 힘들죠. 에예. 그죠? 근데 본인은 재주가 많으나, 무대 또한 넓다. 네. 근데 본인의 진짜 밥도 내가 보기엔 나랏밥이다. 네네. 그래서 본인의 옆에 사람이 많이 딸고 또 사람이 많이 이뻐하고 네. 많이 끌어주고 네네. 내가 여기서 껌이라도 한통 팔고 있으면 그껌 예, 통째로 맞아요. 팔아줘. 맞아요. 야, 그거 통째로 줘 이러고. 예. 그죠? 왜? 예. 본인이 갖고 있는 기운이야. 아.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돼요? 종교는 카톨릭. 가톨릭? 예. 종교는 카톨릭인데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다 네.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그러나 상관없어요. 저는 무당이니까 무당스럽게 해석해 줄게요. 예. 예. 큰 중이야. 그래서 큰 중이라면 정짓밥이에요. 대통령도 큰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네네. 큰 중이 아주 문제가 많죠.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주 때문에 조금 일을 해도 네. 원칙에는 관공서 쪽이랑 연결을 해서 하면 참 좋았고, 또 아. 나아가서 본인이 아까 외교라고 했잖아요. 외교라고 한다고 해도 혹시 지금 최근에 뭐 본인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네,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해보고 싶은 일은 저기 음식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스페인에서 저기 좀 식당을 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여력도 안 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세금도 많고, 뭐 내야 될게 너무 많고, 그치. 서로가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액이가 포인트야. 예. 무당은 고개 뜯고 싶었을 거예요. 예. 뭐든지 잘 되지만 예. 하는 이유가 뭐야? 벌려고 하는 거잖아. 벌려고, 예. 근데 잘 모이진 않지. 못 벌었어요. 그쵸? 예. 잘 되긴 잘 되는데 네네. 얼루세든 저루세든 네네. 그죠? 뭐 세금을 내든 네네. 뭐 그저니 네네. 그런 것처럼 본인은 인맥이 돈이 돼. 그리고 먹는 장사 하면 잘될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사주팔자에 본인은 장사꾼 사주를 하면은 베푸는 것밖에 안 돼. 맞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다 퍼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 남들이 봐, 언니들이. 아, 그래. 그게 맞아. 왜냐면 내가 이제 큰 중이라고. 큰 중이 먹을 거 만들고 있으면은 줄 때가 더 많아. 그게 주는 모습도 잘 되는 보이는 거야. 네. 무늬만.
예, 무늬만 그러면 내 그랬어요. 몸만 힘들지. 맞아요. 그래서 허리 나간다. 예. 알죠? 예. 그래서 이제는 먹는 장사는 그만. 아, 그만하고. 본인이 미련이 있어. 잘 됐으니까. 하지만 똑같이 퍼주면, 예, 안 돼요. 퍼주고 싶으면 하세요. 아, 하려고 베푸는 거를 싶지. 그만해 소리는 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이 돈을 벌고 싶을 거 아니야. 벌고 예, 싶다라고 벌고 하면은, 싶어요. 예. 본인하고 맞는 거래. 그렇다고 지금 공부해서 내가 외교관을 할까, 공부해서 내가 공무원이 될까, 까짓 맘만 먹으면 본인 해요. 맘만 먹으면 할수 있어. 반공무원도 할수 있어, 본인은. 기회가 있어. 지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딱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는데? 제가 사회복지회에, 카톨릭 사회복지회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가기 전에, 그 어르신들 밥하는 그 오후에 밥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제가 그 한다 그랬어요. 외국 가기 전에.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해서 조금만 있으면 그 반공무원식으로 되는데 그쵸? 저희 딸이 어리니까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딸을 들고 있었거든요. 딸은 어디서 어떻게 딸은 했어요? 스페인에.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당장 들어오라고, 애 건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두달 남겨놓고 포기하고 들어간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 그러니까 반공무원도 될수 있었어요. 뭐 스페인 됐든 예? 나라밥은 나라밥이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본인이 공무원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 뭐 어떻게 지금 나이가 이제 네. 찼는데, 그죠? 그래서 나이도 찼고 내가 한다고 해도 내 나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전공무원 되기 힘들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 하나. 물론 내가 보기에는 결혼 잘했어. 네. 알았죠? 네, 예, 잘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뭐다 잘했는데 시대를 잘 만났으면 참 아깝다 그래. 하라도 이큰 중이 연설하고 있어야지, 의원밥 먹고 있어야지 이래요. 근데 저기서 이제 도시락 판 거야. 본인 말대로. 예. 근데 도시락은 그만 팔고 본인이 돈 벌고 싶으면은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지. 그죠? 본인 내가 보기에는 머리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이가 있지만 머리는 굳지 않았다. 그리고 열정은 20대 못지 않다. 맞아요. 열정은 솔직히. 많아요. 그죠? 그 열정과 그 머리로 80에 대학도 가요. 그죠? 예. 거기에 비해서는 본인 소녀야. 그지?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본인한테는 건축도 맞아, 원칙에. 맞아요. 남성스러운 일이 맞단 말이야, 건축. 예, 맞아요. 건축이 많은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저요? 제가 집 다군 쳤어요. 스페인 가서. 그래. 좋아, 좋아. 농도가다도 맞다. 예. 근데 내가 말하는 그 건축, 그것도 포함이겠지만, 인테리어 본인은 쪽도 이렇게 하고. 남성스러운 일이 잘 맞거든. 예. 그래서 리더를 해야 되고, 예. 내가 어디 가든 머리가 돼야 돼. 알았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면 편하지. 편한 머리로서 그냥 숙이고 사는데, 나랏밥을 못 먹었으니까 내가 항상 휘청휘청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장님도 그러고 살고 있잖아. 나랏밥 먹고 있으니까. 본인은 그래도 편하게 가는 건데, 네. 어쨌든 본인의 지금 목표는 나도 좀 벌어보고 싶다, 누려보고 싶다, 이런 거면 네. 충분히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건축을 할순 없잖아.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그래도 철물점을 할 수도 없잖아. 망치질하고 노가다뜰 수도 없잖아. 네. 그래서 요즘 많이 하지만 경기 안 좋지만 그냥 부동산 공부해서, 아, 부동산 공부요? 그쪽으로 해서 나가면은 길이 많이 열릴 거예요. 왜? 아, 본인은 그래요? 하나가 열을 몰고 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가 둘을 몰고 와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럼 둘이 또 셋을 몰고 와 이러잖아. 본인 하나가 열을 몰고 와. 네네. 하나가 들어와도 크게 들어와. 아, 부동산이 맞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면, 인생에 네네.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이제라도 해보면 늙지 예. 않는다. 왜? 아, 예. 20대 열정과 굳지 않은 뇌가 있다. 그리고 내 네네. 사주 자체가 크다. 예. 그리고 이왕이면 큰 무대로 가. 하다 아. 보면은 집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가.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엮여본다든가, 이런 큰 그릇으로 가, 본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뭔지 알겠죠? 예. 지내다 보니까 이만해져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운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딱 지금 온 올해서부터 본인이 정말로 마지막 운이 들어왔다. 아, 그래요? 예, 이 마지막 운을 잘 다스리면, 딱 4년 운 들어왔어, 본인은. 짧게 들어왔다잉. 이 운을 잘 다스리면은, 제2의 인생도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뭐 못 산 건 아니야. 네. 하지만 더 잘 살 수 있다. 더 다르게 네. 날개를 필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잘 되면은 왜 거기 날아가서 해도 돼요. 남편 나라가 거기잖아. 네. 그 나라 가서 해도 돼.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해서 해도 되고 여기에서 해도 되고 본인이 시대를 조금 잘 타고 났으면 공무원에다가 아무리 못 먹었어도 회계밥이야. 아 회계밥. 내가 그래서 딱 쓰자마자 회계라고 썼어요. 아 여기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그쪽 밥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계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에, 안 된다잉. 그래서 한번 부동산 쪽으로 한번 공부를 네네. 해보고 관문을 넓혀보고 네네. 인맥도 쌓아보고 그렇게 네네. 살다 보면은 참 하나가 열이다 라고 해요. 올해는 대운이니 아, 4년 들었어요. 아. 그래서 4년의 대운을 내가 첫째는 건강관리 잘 해야겠죠. 네네. 그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내가 보면 크게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명도 길어. 아 그래요? 명은 남편이 짧고. 남편이 네. 짧으면 안 돼요. 아니, 남편이 짧으면 안 돼. 나도 모르겠어. 점사가 그래. 아, 그래서 그럼 남편을 에. 잘 돌봐 주세요. 네. 그래서 남편이 짧은 면을 길고 싶으면 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네네. 뭐 어쨌든 잘 돌봐줘요. 명이 짧다고 해서 다 빨리 죽는 게 아니라 고비가 자주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혈관 관리 잘해줘라. 네네.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사람. 혈관 관리. 네. 알았죠? 네. 무조건 혈관입니다. 남편은 고지혈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잘해주시고 네. 본인은 올해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네네. 그냥 한번 본인이 에라 모르겠다고 한번 모험을 해봐 그쪽으로. 네. 내가 생각을 먹었으면 왜냐면 본인은 네. 한다면 해. 저는 빨리 하거든요. 그러면 한다면 해. 그래서 예. 본인 물로 가. 아, 예, 예. 나한테 그럴게요. 맞는 물은 거기야. 근데 애기도 너무 잘 보는데. 그거는 못 나가. 아, 아야, 안 맞아. 안 맞아요. 본인이 애를 보려면 교장 선생님 돼야지. 아. 베이비시터를 하면은, 베이비시터도 훌륭한 직업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게 안, 격이 안 맞는다. 직업에 기초는 없어요. 맞아요. 베이비시터도 제일 훌륭한 직업이에요. 제일 위대한 직업이고. 네네. 그죠?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네. 건데, 나 사주에서의 구분 지어지는 저는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네. 하다 보면 본인이 나중에는 어디가 삐거나 어디가 안 좋거나 해서 관두게 돼. 아, 예, 예.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차라리 그러고 싶으면 유치원을 차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아, 예. 밥그릇을 넓히라고요. 예. 그렇게 가세요. 올해 4년 안에 널려 있으니 네. 4년을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예, 예. 어차피 4년 놓치면 이제 나이 더 먹잖아. 예, 그때는 예. 내가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정신적 기운이 예. 예. 모든 귀해가 죽어 들어가요. 예. 뭔지 알겠죠? 주변도 예, 예. 그렇고 예, 예. 주변도 지금 싱싱해 있단 말이야. 아, 최상급으로 예, 예. 날 도와줄 귀인들도 싱싱해 예. 있단 말이야. 네, 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럴 때 예. 나도 같이 수평을 맞춰서 빨리 올라가 보라고. 아, 예. 그래야 사람이 사람을 끌어주잖아요. 항상 아,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한번 공부를 네. 해보시고 오늘 그쪽으로 책 살게요. 네. 아우 대박 사건. 네. 그리고 저희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집을 내놨는데 저희가 원룸에서 살다가 지금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갈 거는 아니 며칠 안 됐는데 나갈 거는 같은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니 집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저 궁금한 거 없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인생을 본인 같은 경우는 딱 단계별로 깨끗하게 살아왔어. 아, 그래요? 그 대신 감사합니다. 내 그릇을 잘 못 챙기고 살아왔단 말이야. 맞아요. 한마디로 나는 뭐 넓은 물에 있는 그래 바다라고 치자. 바닷고기면 요만한 호수에서 내가 갑이 돼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근데, 뭐든지 쉽지. 근데 남편이 항상 막았어요. 못하게. 아니, 공무원이니까. 못하게 항상 막아가지고. 그래서 시대를 잘 태어났으면.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요즘 남편 누가 막아? 막으면 이혼이야. 아 그래요? 오마이.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 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뚫어요.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유.